사장님의 최종적인 꿈은 뭐예요? 경기가 좀 더 좋아져서 홀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었으면 좋겠고요. 네. 걱정 없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리고기집 운영하고 있는 정수정입니다. 28살 정수정입니다. 그럼 장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재작년 겨울에 이제 배달 전문점으로 오픈을 했었다가 접고 이제 여기 가게는 작년에 11월에 오픈했습니다. 잠시만요. 이 칠판은 뭐예요? 예약 들어오면 칠판에다가 적고 있어서 아직 많이 비어있네요. 근데 네, 예약이 막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시 되게 동네가 조용하네요. 네, 손님이 없는 이유가 상권이 안 좋아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게 주변 사장님들한테는 뭐 물어본 건 딱히 없어서 좀 친한 편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긴 한데 저쪽 수지구청 역 쪽에 계신 사장님들이랑 조금 친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얘기 건너 들으면은 확실히 전보다는 손님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소주, 맥주 2,000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저쪽은 그렇게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원가보다도 싼 거라서 그냥 안 남기고, 네, 손님을 모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손님이 오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가게도 홀이 좀 그래 넓은 것 같은데 몇 석 네. 앉을 수 있는데요? 50석 앉으실 수 있어요. 최근에 네. 꽉 찬 적이 언제였어요? 가장 50석 만석이었던 때가? 만석이었던 때는 거의 복날이 거의 그렇고요. 그때 제외하고는 만석인 날이 거의 별로 없어요. 원래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원래 가게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좀 행복한 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순간을 좀 더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주체적으로 일을 하면 좀 그게 더 많이 생길까 해서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됐지. 장사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어려워요. 저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되게 제가 시기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요즘 불경기여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재료들, 원재료들이 다 비싸지다 보니까 인건비도 비싸고 재료들도 비싸고 그럼 가격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느끼면 또 잘 안 사먹게 되니까 그냥 그게 악순환인 것처럼 손님이 막 많이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위치가 조금 더 번화가 쪽이었으면 뭘까. 실내 만든다면 매출 네. 어느 정도 얼마 나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좀 달마다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 오리탕이 이제 복날에 많이 드시다 보니까 여름 7, 8, 9월에는 조금 많이 나와서 많이 나온 게 홀 매출로는 1,800 정도인 거고 보통 평균은 1,500에서 1,600인 것 같아요. 홀 매출은 그 정도고 이제 예. 배달이 한 3,400 하고 배달은 거의 안 남아서 네. 요새 되게 경기가 많이 안 좋다, 힘들다 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공감을 합니다. 체감 느끼는 거로 일단 회식 자체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 뭐 바뀐 점이 있다면 점심 회식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신데 사실 회식은 이제 술도 먹고 이렇게 해야 조금 매출이 좀 더 오르는 편인데 그거는 네, 아쉽게 거의 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또 8월에는 좀 매출이 제일 잘 나온 편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아 이제 좀 자리가 잡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10월이 딱 되니까 손님이 많이 줄어서 이번 달은 좀 걱정입니다. 매출로 인해서 이제 걱정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작업을 하면서 원래는 월급 받을 때는 그냥 조금이라든 많이라든 월급은 항상 나왔으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 제가 열심히 해야 제 월급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되다 보니 걱정이 많아요. 예약 전화예요? 아니요, 엄마예요.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가게로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냥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빨리 물가가 좀 안정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료들이 너무 비싸서 그것만 좀 잡히면 그나마 좀 자영업자분들 좀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좀 요새 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제가 장사하면서 깻잎, 배추, 뭐 상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사서 쓸 때도 많은데 쌈용 배추 이런 것들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막 상추가 뭐 1kg에 만 원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은 3만 원 다 넘고 배추도 6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서 너무 비싸서 이제 배추 그 쌈을 내놓는 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근데 쌈을 더 달라고 네. 또 손님들이 달라고 또 드려야 되잖아요. 네, 드리죠. 그거는 드려야 되니까 또. 그리고 비싼데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또 이번에 막 비도 많이 오고 뭐 덥고 이래서 작물 상태도 좋진 않은데 비싸니까 쓸만한 상태 애들도 없고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지금 요즘 좀 지출이 많은 것 같아요. 김치도 그렇고 김치도 너무 비싸고 원래 고춧가루나 이런 것도 비싼데 배추가 예. 너무 비싸져서 근데 안 내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럼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너무 기대하시지 말아라. 기대하지 마라. 네.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있으시면 목을 잘 골라서 가셔라. 어느 정도는 나오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있으시다면? 일단 홀 매출이 3천만 원은 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경기가 좀 더 좋아져서 걱정 없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뉴스에 요즘 폐업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보다 그냥 좀 다들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로는 다 벌어서 그냥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